네, 이것은 톤사이베의 항구 바로 앞입니다. 벤지껌 톤사이베이고요. 페리보트가 있고 스피드보트가 지금 있습니다. 자, 지금 아침 배를 타려고 하는 여행객들이 다리로 걸어가고 있고요. 또 페리보트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톤사이베이 항구 입구서부터 해가지고요, 피피 다운타운까지 아침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일요일, 9월. 오늘이 9월 날짜를 보겠습니다. 오늘이 9월 24일 일요일입니다. 9월 24일 일요일 아침 8시 30분경의 모습입니다. 일요일 아침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이고요. 이제 아침에는 피자 컴퍼니에서는 문 닫았습니다. 왼쪽엔 피피 하버비 호텔이 있고요. 자, 일요일 아침에 여행객들이 이용할 만한 가게들이 어떠한 가게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시장 커머셜 뱅크, 일요일과 문 닫았고요. 저 우측도 지금 가게들은 문 닫았는데, 왼쪽에 제대로 된 샵을 가진 레스토랑들은 상당수가 열었습니다. 자, 커피 클럽이죠. 커피 클럽은 문 열었고요. 유럽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커피 클럽 식사와 커피는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열었고요. 아침 식사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가격은 한번 살짝 볼까요? 지금 빅 브렉퍼스트가 445바트인데요. 방콕 푸켓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데요. 아무래도 피피섬이라는 거 감안해야죠. 저 앞에는 더 커피 클럽입니다. 아침 식사 가능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아침 식사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맥도날드 가게도 문 열었고요. 맥도날드 햄버거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버거킹도 문 열었는데, 이상하게 버거킹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맥도날드 쪽만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지금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여행사들. 자, 여행사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배편들, 푸켓으로 가는, 끄라비로 가는 배편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보트하고 각 페리보트. 자, 그리고 익스체인지 해가지고요, 환전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요, 현지인들. 이 사람들은 롱테일 보트 택시 드라이버들입니다. 그러니까 롱테일 보트 여행객들 만나서 흥정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피피 다운타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피피 하버뷰 반대편에 있는 상가인데요. 역시 피피 하버뷰가 갖고 있는 상가입니다. 오너가 50년 전에 정착해가지고 이쪽에 땅을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상가 모습이죠. 자, 여기는 톤사이베이 항구 근처에 있는 골목입니다. 자, 보니까 아쿠아 슈즈, 스노클링 장비, 그리고 공, 다양한 물놀이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목을 따라 쭉 가면 로달람베이죠. 네. 그 길이는 대략 한 200m 정도 됩니다. 자, 옷가게 있고요. 자, 여기는 일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가게들이 아직 문을 많이 열지 않았습니다. 또 일요일 오전이지만은 식사할 곳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뭐 일단 맥도날드 햄버거, 그리고 더 커피 클럽은 열었고요. 자, 이 길은 로달람베이로 가는 길이고요. 상가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니까 가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방, 옷, 뭐 코끼리 바지, 태국 전통 복장들 판매하고 있고요. 샌들 다 판매하죠. 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상가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앞에는 로달람 베이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진 않은데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끝은 피피 하버뷰 호텔이 아침 조식단으로 사용하는 앵커 레스토랑입니다. 자, 일요일 오전 8시 30분 피피 다운타운 골목들을 저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행객들이 피피 섬에서 숙박하게 될 경우 아침 시간에는 어떤 레스토랑,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약간 어둡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다음 골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골목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게들이 없고요. 다이빙 업체들이 여기 톤사이베이 주변에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다이빙 샵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샵이 하나 있으니까 한국 우리말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여행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GM 맥도날드고요. 자, 아침 시간에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마트고요. 자, 이 톤사이베이 항구에는 여같이 세븐일레븐이 있죠. 네,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행사가 많고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저렴하게 판매하죠. 그래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한 100바트 정도의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좋죠. 자, 여기 런드리 서비스인데 런드리 서비스 어저께 봤는데 60바트 일반적입니다. 60바트 일반적이고요. 신발도 세탁해주는데 200바트고요. 마사지도 보니까 협정 가격입니다. 1시간에 350바트 많습니다. 여기는 업커피라고 해가지고요. 꽤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이빙 샵도 있고요. 자, 여기는 피피 호텔이죠.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피피 호텔입니다. 자, 피피 호텔 입구고요. 자, 환전소는 아침 시간에 그런지 문 닫았고요. 자, 여기도 지금 마사지 샵이 있는데 마사지 샵은 많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비슷합니다. 아, 여기는 조금 더 비싸네요. 1시간에 400바트. 1시간에 400바트입니다. 가격 보니까 저 뒤쪽으로 가니까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요. 1시간에 300바트짜리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50바트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좀 괜찮다 싶으면 400바트입니다. 자, 여기는 망고 전문 디저트점이고요. 자, 아침 시간 8시 30분경의 모습이고요. 투어사입니다. 자, 여기도 태국 요리 사람들 꽤 많은 곳이고요. 레스토랑이죠. 악터버 카페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 골목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악터버 카페 옆에 있는 골목들 역시 일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가게들이 많이 문 닫았는데요. 자, 여기도 레스토랑이 아침에는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골목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문 닫았습니다. 여기는 다이빙 샵이고요. 자, PP 다운타운 골목을 저는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 거의 9시가 다 됐죠. 9시인데 아침에는 문 안 연 곳이 꽤 있는데 그래도 워낙 가게가 많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골목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음료수 판매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자, 과일도 판매하고요. 네, 커피도 판매합니다. 자, 미니마트가 곳곳에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상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쪽은 상점들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자, 이제 다음 미니마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제 제가 봤는데요. 여기가 제일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니까는 요리들이 50바트에서 100바트짜리 하는 요리들이 많은데요. 솜땀 어제 가격을 물어보니까 80바트라고 합니다. 여기가 보니까는 몰려 있습니다. 안에 좀 보여드리겠는데 입구에는 지금 도넛 가게점입니다. 도넛 가게점이고요. 시스터 도넛입니다. 25바트부터 시작하고요. 아, 치킨집이 있네요. 치킨집. 그 다음에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자, 가격은 30바트.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여기는 지금 이쪽 상가 뒤쪽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가 PP 다운타운에서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팟타이 치킨에서 60바트라고 나오네요. 네, 팟타이 치킨 60바트. 자,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는 무슨 플라자라는 곳인데 제가 입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빠똥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빠똥고. 자, 여기가 앞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판마니 호텔 입구인데요. 판마니 호텔. 여기에 지금 저렴한 상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저렴한 식당들. 입구에는 지금 빠똥고가 있습니다. 빠똥고 즐길 수 있고요. 자, 여행사 있고요. 자, 여기가 비교적 저렴한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가격들이 60바트, 70바트, 100바트 이하가 많습니다. 자, 국수 요리들은 80바트, 100바트이 많고요. 자, 이곳이 태국 요리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팟타이 치킨, 솜땀. 저희가 톤포 플라자라고 해요. 톤포 플라자. 톤포 플라자라고 해야죠. 저기도 태국 요리 분식점처럼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사와디카. 저 여기가 상당히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파인애플 볶음밥도 있고요.
솜땀도 있고. 가. 솜땀 타올라이카? 타이 솜땀 타이? 아, 타올라이카? 제시? 네, 가격들이 지금 솜땀이 60바트에서 80바트이네요. 피피 섬이라는 걸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거죠. 파다라고 불립니다. 파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들이 저렴합니다. 자, 아주머니들이 보면 얼굴 표정이 조금 넉넉한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다양한 태국 요리들을 판매하는데요. 가격들이 안 비쌉니다. 베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요리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생선 요리가 400바시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생선 탕수육인데 400바시거든요. 방콕하고 비교해서도 저렴합니다. 모닝글로리가 100바시고요. 코쿤카 자, 이쪽 안쪽에도 다양한 태국 요리들이 있습니다. 이쪽 거리가 피피 다운타운에서 제일 저렴한 식당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미니마트도 있고요. 그래서 음료수 사다가 드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리들을 지금 판매합니다. 할랄 푸드가 있고요. 시푸드 스파게티도 있고 다양한 태국 요리를 판매합니다. 카이펫 메몽도 있고요. 가격이 베지테이블 파타이가 70바시고 치킨 파타이 80바트. 가격이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디저트 판매하는 곳이죠. 이렇게 햄버거, 샌드위치, 빵도 판매하고요. 자, 일요일 오전 9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락처럼 판매합니다. 닭고기 덮밥이 있고요. 이 치킨, 커리, 다양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사와디까. 자, 디저트, 빵, 다양한 치킨을 판매합니다. 튀김. 저긴 커피, 또 과일, 쉐이크 판매하고요. 자, 이제 저는 다음 골목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멋진 카페들이 있습니다. 자, 코인 세탁방도 곳곳에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건조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죠? 볼까요? 가벼운 아침 식사 메뉴라고 나오죠? 90바트, 뭐 150바트, 140바트 다양합니다. 사와디카. 슈팅. 자, 안쪽에도 가게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한 가게들이 있진 않고요. 자, 여기 또 미니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꽤 큰 규모의 미니마트인데요. 아, 그리고 여기 과일 가격 어제 봤는데 푸켓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였습니다. 망고스틴이 지금 1kg에 50바시죠. 랑건이 있습니다. 랑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랑건이 50바시고 망고스틴이 90바시인 것 같습니다. 망고스틴이 50바트 일리는 없죠. 용가 있고요. 용가 킬로그램에 80바트. 자, 파랑이 있네요. 파랑이 있고
파인애플, 안쪽에 망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기 PP섬이라는 걸 감안하면 과일값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마트 꽤 큰 게 있고요. 자,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일요일 오전 9시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미니마트인데 과일, 채소, 뭐 계란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븐일레븐이 나왔습니다. 자, 세븐일레븐 PP 다운타운 안쪽에 있는 세븐일레븐이고요. 여기가 톤사이베이 쪽에 비해서 좀 더 사람이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유일한 안쪽 다운타운 깊숙한 곳 안쪽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고요. 자, 입구에는 시안 커머셜 뱅크 ATM, 크롱스 뱅크 ATM이 있습니다. 자, 24시간 운영합니다. 자, 이 근처에는 PP 프린세스 리조트가 있고요. 뭐 PP 찰리 리조트도 있죠. 둘 다 오너가 같은데 곳곳에 조그만한 호텔들이 있어서요. 이용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PP섬 현지인들은 이곳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가 바프켓의 스포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일, 채소, 뭐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는데 여기가 보니까 세븐일레븐에 비해서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단 세븐일레븐은 이제 태국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요. 여기는 다양하지는 않은데 값이 싸다 보니까 여기 현지인들이 주로 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위스키, 뭐 보드카 다 판매하고요. 맥주 다 판매합니다. 자, 여기 또 코인 세탁방이 또 나왔습니다. 자, 코인 세탁방은 지금 세탁기가 40바시입니다. 세탁기가 시간당 40바시죠.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자, 여기 건조기가 있죠.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는 보니까 50바시입니다. 건조기는 50바시입니다. 9kg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15kg짜리가 있습니다. 자, 다이빙 샵이 있고요. 자, 코인 세탁방입니다. 세탁 가능하고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24시간 운영. PP 워시앤드라이로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요. PP 워시앤드라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15kg은 80바시입니다. 15kg. 드라이어도 보니까 15kg. 양 많이 넣는 거는 스타트 지금 30바부터 해가지고요. 30분에 30바씩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오전 9시고요. 자, 이 마사지 샵이죠. 자, 마사지 샵은 일반적으로 350바시 거의 정해진 금액이고요. 시설이 좀 좋은 곳은 400바시입니다. 400바트, 450바트. 제가 마사지 권한다면은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들이 있는데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데 1시간에 역시 350바시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즐긴다면은 해변가에 있는 조그마한 리조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똑같으니까요. 1시간에 350바시 일반적입니다. 자, 현재 문 닫았습니다. 이쪽은 좀 외곽이다 보니까 손이 없어서 그런지 문 닫았고요. 자, 다이빙 샵이 있고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일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자, 그걸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건기에는 제가 보기에 일요일 오전이라 할지라도 다 문 열 것 같습니다. 핏빛섬은 건기에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영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기고요. 비가 오고 또 일요일에서 가게들이 많이 문 닫았습니다. 자, 곳곳에 ATM 기계들이 있고요. 자, 이쪽 여기가 톤사이베이 해안도로변인데 톤사이베이 해안도로변에 있는 샵들도 지금 보니까 반은 문 닫았고 반은 열고 영업 중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이제 저는 다음 골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PP 다운타운을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은 톤사이베이 해안도로 끝 지점에 해당되죠. 자, PP 반얀빌라입니다. PP 반얀빌라는 한국인들이 잘 아는 소형 리조트죠. 자, PP 반얀빌라 바로 옆 우측에는 꽤 괜찮은 톤사이라는 베이커리 샵이 있습니다. 지금 문 열었고요. 여기는 다양한 빵을 판매합니다. 톤사이 베이커리고요. 반얀빌라 우측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 마사지샵인데 아침에 운영합니다. 자, ATM 기계 운영하고요. 스킨스쿠버 업체입니다. 자, 여기는 차오코 피피 호텔 앤 리조트인데요. 샵들이 지금, 네. 여기는 차오코 피피 리조트가 운영하는 메인 레스토랑이자 조식당입니다. 식사 가능하고요. 아침 식사할 곳은 많으니까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행사고요. 곳곳에 ATM 기계가 있습니다. 자, 미니마트고요. 자, 레스토랑 역시 오픈했습니다. 예, 여기는 인디안 푸드 레스토랑이고요. 자,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기 9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자, PP 다운타운 상가들을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PP 다운타운에서 3박 4일 하면서 매일 이 다운타운을 오가면서 시간대별로 또 요일별로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지금 PP 다운타운 지도죠. 제가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아름다운 PP섬에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PP 폴리스 스테이션입니다. 경찰서고요. 자, 톤사이베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디저트 점이고요. 베이커리하고 음료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핏빛섬 톤사이베이 끝지점인데 절벽가에 있는 가게들입니다. 여긴 그래도 꽤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자, 타투점 있고요. 미니마트. 레스토랑들도 지금 영업 중입니다.
타이 키친이라 가지고요. 태국 요리 음료. 또 미니마트 또 있고요. 길거리에는 또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무디하고요. 또 디저트 판매하죠. 자, 지금 위에 약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톤사이베의 우측 끝에 보면 피피돈이라는 꽤 멋진 뷰를 가진 레스토랑 겸 카페가 있습니다. 피피돈인데요. 여기는 뷰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숙박하면서 여기 피피돈을 한번 가볼만 합니다. 뷰가 괜찮고요. 아침 식사 7시 반에서 2시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아침 식사는 계란하고 햄, 소세지, 약간의 야채인데요. 여긴 피피돈 레스토랑입니다. 자, 그리고 국수가 가능하죠. 사바디크라. 피피돈 코큰크랍. 샌드위치 가격이 나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좀 더 가면은 샵들이 있긴 한데 이쪽은 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촬영은 멈추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